예, 무릎학교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백성혜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참 잘 듣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면 참 말 안 듣죠? 네. 우리가 이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같이 있으면 막 그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감정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면, 야, 너 집 나가. 그런 소리가 목에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참고 또 참죠. 그래서 저하고 아이하고 막 싸우는 걸 보면 저희 남편이 꼭 그럽니다.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너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 하나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론하고 실제는 정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에서도 보면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데 혹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또 어려운 점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그 아이들하고 부모가 친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하고 좀 가까울 때도 또 있어요. 나름대로 저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저한테 친한 뜻이 다가와서, 근데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뜻은 참 잘 골랐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이제 아빠의 어떤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뭐 고지식하다든지, 무뚝뚝하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참 그런 게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내 취향이다. 너 왜 남의 취향 가지고 그러니? 그러고 말지만, 그 뒷면 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절대적이었지만 단점도 보이고 한 인간으로서 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적에요. 우리도 부족한 한 인간으로 우리 아이가 나를 보지만 그래도 왜 우리는 우리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뭐 이 치맛바람도 일으켜보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또 해보고 또 사회적인 말썽들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모보다는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라도 좀 더 같이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배워서 자녀들을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를 대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라면을 끓이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라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아무리 라면이 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자녀들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은 라면을 먹죠. 제가 이제 서울에 제가 있는 학교가 그 조치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치원역에서 서울역으로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오면 아침에 이제 식당을, 기차역에 있는 식당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라면입니다. 아침 식사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뭐 구호품 같은 거를 보낼 때도 라면이 빠지지가 않죠. 근데 이 라면도 과학적으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끓이는 거에 대한 현상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을 끓이면 김이 막 나오죠. 그렇죠? 자, 물이 끓이면 이게 김이 막 나오는데 이게 끓는 거겠죠? 지금 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수증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소 수소가 수증기가 돼서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들 굉장히 많이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주전자를 보면 잘 보시면은요, 이 위는 하얗죠. 네. 그리고 이 주전자 이 그 꼭지에서부터 여기 부분은 그 김이 잘 보이질 않는 걸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물이
만약에 끓어서 수소산소가 나온다고 하려면 이게 끓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전기를 써가지고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한 수소원자, 산소원, 수소원자 두 개, 산소원자 한 개가 결합해어 있는 거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소, 이것을 수소라 그러고 이걸 산소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이 끓을 적에는 물리 변화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고체 얼음, 이게 액체물, 이게 수증기인데요. 이 입자들의 수소, 산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있던 액체 상태로는 가까이 있던 물 분자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단지 멀어지는 것이 기체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끓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증기를 보고 있을 적에는 수소, 산소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물 분자들이 단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자, 근데 기체는 특징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입자들이 굉장히 작은 데다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이 보이는 건 굉장히 작지만 다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끓이실 적에 보면 주둥이 바로 위는 거의 안 보였다가 더 위에 하얀 김이 생겼죠? 그 김이 벌써 내 눈에 보인다는 소리는 작지만 물방울들이 이렇게 뭉쳐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둥이에서, 이 주전자 주둥이에서 막 나온 것은 기체 상태라 내 눈에 안 보이다가 올라가면서 식어서 서로가 뭉치면 이제 액체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안개라든지 이런 김을 보는 것은 액체를 본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100도에서 끓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을 세게 하면 더 그 높은 온도에서 끓을까요? 똑같죠? 어떻게 하면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1기압에서 끓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기압에서만 끓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물이 담아 있는 그릇이고요. 제가 물이 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 속에 기포가 형성되는 거죠. 부글부글 이것을 지금 기포, 이게 공기방울 같은 이 기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안은 사실은 이 수증기들이 멀리 이 기체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증기, 기체 상태. 그리고 한쪽에는 액체 상태인 물이 있겠죠.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위를 보시면 항상 대기가 있어요. 공기가. 이 공기가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르고 있는 이 정도의 힘이 1기압일 때 100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00도만큼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지다가 드디어 100도 정도의 에너지에서 이 인력들을 스프링이 보이시죠? 이걸 딱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포가 막 만들어지면서 기체가 돼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럴 때 온도는 항상 100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을 세게 해도 100도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것은 가열한 에너지를 처음에는 분자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쓰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인력을 끊고 기포 만들어서 상태 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물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100도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걸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적에 이 대기압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에너지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압이 낮으면, 1기압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 낮은 온도, 100도가 아니라 한 70도, 80도만 돼도 이게 그 인력들이, 물분자 인력들이 끊어지면서 기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압이 낮아지면 밥이 설 익는다 그러죠? 밥이 왜 설 익냐 하면 분명히 물이 부글부글 끓고는 있어요. 근데 그 온도계에 눈금을 보면 70도, 8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100도의 폭 익어야 되는데 아무리 끓여도 안 익는 거죠. 그럴 때 방법이라고는 냄비 뚜껑에다 돌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압이 아니라 이 물 위에 있는 압력이 중요한데 이 압력을 계속 높여주죠.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높은 온도에 올라가서 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끓음을 정의할 때, 대기압과 진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대기압과 진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 그게 중학교 때 정의로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들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기압이고요. 이 안에 수증기의 압력, 즉 기포가 이 공기방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밀치는 그 압력이 이 여기서 누르는 것과 이것을 진기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진기압이고 이것이 대기압이죠. 혹은 외부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과 이것이 최소한 같거나 이쪽이 더 압력이 커야 기포가 만들어지겠죠. 미치고 기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압과 진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속에 기포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보통 온도는 측정할 수 있는데요. 기압을 측정해서 대기압이 얼마인지 측정하고 진기압 얼마인지 측정해서 지금 끓는지 안 끓는지 보진 못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기포를 볼 수 있죠? 네. 물속에 기포가 생기면 우리는 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진기압과 대기압이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압력이 낮을 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압력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압력솥 쓰죠. 압력솥은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도 물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왜 빨리 밥이 되죠. 그렇죠. 그냥 끓이는 것보다 그 이유는 이걸 밀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가열하면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쪽 기압도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니까 이 압력이 커지면 이 기포가 액체가 끊고 기포를 만드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실 압력솥은 한없이 이쪽 온도가 이쪽 기압이 온도가 올라갈 때 기압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폭발하기 전까지는 사실 못 끊습니다. 끊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이 용기가 도저히 이 압력을 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추가 칙 하고 김을 빼요. 그때가 김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김이 칙 빠지면 기압이 막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때 이것이 부르르 끓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손님 오셨는데 얼른 막 밥을 해야 될 적에 막 세게 했다가 불 딱 끄고서는 얼른 김 빼잖아요. 그때 압력 추를 김을 빼면 속에 있던 게 불 끓어서 이 추세로 막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전까지 절대 안 나오다가 그 전까지 이 압력에 눌려서 액체 상태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압력이 뚝뚝뚝 떨어지면 막 기포가 되면서 수증기가 돼서 막 끓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끓는다는 정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자 냄비에 올려놓고서 한번 끓여보죠. 자, 지금 끓으면 여러분들이 기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사이다인데요. 사이다를 제가 따라도 잘 보시면 기포가 막 올라오죠. 네. 우리가 이러면 끓는다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사이다가 지금 막 기포가 막 올라오는데 이건 끓는 거 아니죠? 네. 이 끓을 때 여기서 기포가 나오는 거랑 이 기포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다 똑같아 보이죠? 네. 이거 우선 낮은 온도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막 넣어서 탄산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톡쏘죠. 코끝이 매울 정도로. 자, 그렇게 녹아있던 것이 석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녹음 용해됐던 것이 석출돼서 나오는 현상이고 얘는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공기방울을 볼 수 있지만 이 공기방울에는 사이다가 액체가 기체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기포가 부글부글 나오면 액체였던 그 물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가 된다는 거죠. 자,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도를 재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일기압이겠죠? 그러니까 일기압 정도의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물의 그 입자가 그 액체 사이의 거리를 끊고 기체가 될 적에 한 100도 정도 되면 그 에너지에서 이제 기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밑에서부터 기포가 막 올라오고 있죠? 아래쪽이 더 뜨거우니까 아래쪽서부터 높은 에너지로 지금 끊고 기체가 되는 모습을 잘 보이시죠? 기체가 막 보이시죠? 수증기가 거리가, 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게 보이세요? 이해가 되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럴 때 온도계의 눈금을 보면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온도계에도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계도 얼른 꽂고서 금방 안 읽죠.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끓을 때 그 높은 에너지가 온도계에 전달돼서 온도계 안에 있는 액체를 팽창시켜서 이 눈금을 보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서 그런데다가 이 온도계마다 약간 그 눈금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도, 우리가 체중계도 0점을 항상 맞추고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온도계는 사실은 지금 어떤 눈금을 가리켜도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온도에서 우리가 10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솥의 상황처럼 끓는 점이 높아지면, 100도보다 더 높으면 단시간에 익게 되니까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라면을 끓여보세요. 그럼 다 불어 터지죠. 잘 익지도 않고 오래오래 끓여야 되니까.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쫀득하게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 영양소 파괴도 적으면서 고온에서 단시간 익히는 것이 음식 맛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기압이 일기압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압력을 더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라면에 스프를 먼저 넣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막 끓죠? 자, 이렇게 스프를 넣고 제가 끓는 온도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또 좀 시간이 걸리죠. 이 열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런데 스프를 넣으면 아까 그냥 맹물을 끓일 적에는 이 온도계로 이제 그 워낙은 100도여야 되는데 온도계 약간의 차이로 한 99도 정도 이렇게 잡혔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스프를 넣고 끓이면 끓는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보시면 아까는 온도계로는 이 눈금이 99도였었고요. 워낙은 그 온도계 보정을 안 해서 그렇지 100도에서 끓는 건데 지금은 100도가 훨씬 넘어가서 한 102, 3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끓는 점이 높아지면 라면이 훨씬 더 쫀득하게 그 빨리 익게 되는데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이것이 지금 라면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도 들어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것이 물에 녹죠. 물에 녹는다는 소리는 물의 수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하고 이러한 스프의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렇게 골고루 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적에 물과 물 사이의 인력보다 이렇게 이러한 입자들이 들어가면 더 단단히 서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끓는다는 것은 이 물과 물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인력을 끊고 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입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끊으려면은 더 높은 에너지에 도달해야지 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압력이 높아도 더 높은 온도에서 끓듯이 이렇게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끊는데 더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온도계의 눈금이 더 올라간 다음에 끓게 된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를 할 적에요. 뭐 라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찌개를 끓이거나 그럴 적에도 건더기가 막 푹 물르도록
하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럴 땐 항상 된장이나 고추장 뭐 이런 양념들을 이제 그런 그 간, 밑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넣으시고 팔팔 끓었을 때 건더기를 딱 넣으시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맛있게 익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솥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과학의 지식이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이것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배워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수프 같은 다른 그 소금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갔죠.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면 그 라면을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쫀득하게 끓일 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그 TV를 우연히 봤더니 요리사가 나와서 사실은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하고 얘기하면서 양은 냄비에 끓이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자, 양은 냄비에 끓이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유리 냄비에 끓였죠. 자, 유리 냄비하고 양은 냄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양은 냄비는 금방 달궈지고 금방 식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가열했을 적에 뭐 빨리빨리 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끓는다는 점은 있지만 그거는 또 식기도 금방 식죠. 근데 이 라면은 면발이 쫀득하고 맛있으려면 또 이렇게 이게 식히는 과정도, 식혔다가 끓였다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면발을 식혔다가 다시 끓였다가 하는 과정을 하는 게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유리냄비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끓으면은요, 이거를 여러분 아세요? 식탁 위에 갖다 놔도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것만큼 가열도 오래 걸리고요. 또 식기 위해서 열을 내보내는 과정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는 꼭 뚝배기에 끓여야 맛있다 그러죠? 뚝배기가 유리랑 비슷하게 열을 잘 금방 식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서 불 없이도 보글보글보글 끓여서 먹고 싶으시면 이러한 유리나 뚝배기 같은 그릇을 써야 되고요. 금방 식히고 또 금방 가열하시고 싶으시면 양은 냄비를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은 이 재질에, 이 그릇의 재질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어떤 광고의 말이에요. 남녀가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라면 광고였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야, 나랑 사귈래? 그러는데 들리지도 않고 맛있다 그러면서 후룩후룩 라면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이는지 끓는 점 오름이라는 과학적인 개념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한번 자녀분들한테 라면 끓여주시면서 야,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끓는 점 오름, 아까 이제 기포가 생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해주시면 자녀분들이 우리의 꿈은 라면이 불른지도 모르고 엄마 이야기를 혹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이 성공한 건데요.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나 요리를 할 때도 과학적 지식을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그러면 그 음식 속의 과학 이야기를 한번 준비한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학을 알면 음식도 맛있어진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당기는 식빵. 식빵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적절한 온도에서 활성화된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나와 빵을 부풀려주어 구웠을 때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마실 때는 톡 쏘는 탄산이 나와야 맛있는데요. 먹다만 탄산음료는 금방 설탕물로 변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탄산음료를 냉장고 속에 넣을 때 위아래를 거꾸로 넣어보세요. 위로 새어나오는 탄산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랫동안 톡 쏘는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네.
예,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잘 알면 음식 안에도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데도 이 과학적 상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도 과학을 잘 알아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적에 우리가 끓음을 설명할 적에요. 제가 끓는 과정을 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끓는다는 것의 정의를 아까 진기압과 대기압이 어떤 놈은 끓는다 그랬죠? 같을 때 끓는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 진기압을 제가 대기압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진기압을 아까 그 물 안에 있는 기포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포가 생성되는 게 진기압, 그 다음에 이 바깥이 대기압. 혹은 이것이 남비의 뚜껑을 덮여있다면 대기압은 바깥이니까 이것을 외부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기압 혹은 외부압이 같을 때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끓음만이 아니라 증발도, 증발이라는 현상도 둘 다 기화라고 배우거든요. 기체로 되는 과정. 그런데 이 증발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증기압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물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여기 물입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여기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또 하나의 증기압이고 이러한 수증기압에 의해서, 이 수증기압을, 이 보시면 언제 설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이렇게 수증기가 많아지면,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것, 증발을 통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결이 되면서 비가 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이 증기압이 나와요. 그럴 적에는 이게 뭐냐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대기 중의 부분적인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압력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수증기만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압의 부분 압력인 증기압이 어떻게 대기압과 같을 때 끓을까? 이렇게 혼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기압을 그렇게 설명하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대기압 중에 부분이 되는 수증기, 증발에서 존재하는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생각하면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끓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고 설명할 때 그 증기압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포 안에 존재하는 물과 같이 있는 이 기포 안에 존재하는 압력이라는 것,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끓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요리와 함께 과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늘 라면 끓여 드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